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승태입니다. 여러분, 내일이 바로 2019년 8월 15일입니다. 정말 중요한 날입니다. 여러분, 저는 8월 15일만 되면 가슴이 뜁니다. 왜냐하면 이날이 우리가 일제로부터 36년간 억압을 받다가 바로 해방이 된 그날입니다. 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한 그날입니다. 해방된 지 74년,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한 지 71년이 되는 그런 날입니다. 그리고 또 내일은 정말 중요한 그런 날입니다. 최근에 문재인 정부의 실정이 너무 눈에 띕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문재인 물러가라, 퇴진하라, 하야라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 죄가 없이 감옥에 있다, 석방해라 이런 소리도 나오는 시점입니다. 지금 경제는 완전 무너지고 또 국가안보는 위기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일본과 사이도 아주 멀어지고 있습니다. 한미동맹도 굉장히 어지러운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이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정말 못한다, 이제 그만둬야 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서울에서 열리는 집회, 태극기 애국 집회는 정말 많은 분들이 모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집회는 크게 두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우리 공화당과 천만인 석방운동본부가 오후 1시에 서울역에서 일단 자기들 집회를 합니다. 제 138차 집회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2시 반에 서울시청 앞 대한문 앞에서 모입니다. 이곳에서는 연합집회가 열립니다. 바로 태극기 혁명 국민운동본부, 즉 국본, 정말 강력한 애국단체입니다. 토요일만 되면 이곳에서 집회를 여는 그런 애국단체입니다. 여기에서 천만인 석방운동본부, 즉 우리 공화당과 또 국본, 또 이 밖에 강력한 애국단체죠. 일파만파, 세 그룹이 이곳에서 함께 집회를 냅니다. 2시 반에 집회를 냅니다. 그리고 나서 집회 이후에 가두행진을 벌입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가두행진에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5시 반에 동아일보사에서 다시 만나서 또 집회를 냅니다. 정말 광화문이 집회 인파로 애국시민들의 그런 목소리가 아주 우렁차게 울려 퍼질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8시에 바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또 야간 집회가 열립니다. 그러니 오후 1시부터 밤 10시까지 계속해서 태극기 애국집회, 애국시민들의 함성이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집회가 있습니다. 바로 문재인 탄핵 8.15 범국민대회가 열립니다. 이것은 오후 1시에 광화문 교복 문구 앞에서 열립니다. 이곳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본 해퍼 이런 주장을 가지고 주로 기독교 단체, 또 예비역 군인들, 각군, 해병대, 또 여러가지 육사, 삼사, 공사 이런 예비역 군인들이 모여서 이 집회를 냅니다. 이 집회도 아주 굉장하게 많은 분들이 모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두 군데에서 굉장히 큰 집회를 냅니다. 물론 이 집회들이 모두 한 곳에서 만나서 합동 집회를 열었으면 참 좋았을 것입니다만은, 그래도 천만의 석방운동, 즉 우리 공화당과 일파만파, 국본이 함께 연합집회를 여는 것은 정말 좋은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공화당 공동대표인 홍문종 의원이 계속해서 주창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일 8.15 집회는, 태극기 애국집회는 정말
수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재인 퇴진, 문재인 하야 이런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은 또 비가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참석하시는 분들 비옷도 준비하시고 그리고 우산도 준비하시고 그리고 휴대폰 배터리는 애비 배터리까지 좀 챙겨서 내일 집회가 낮부터 밤까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필요한 만큼 건강도 좀 챙기시고 물도 많이 드시고 그래서 내일 태극기 애국집회가 정말 성공적으로 이어지면서 문재인 퇴진의 그 날을 앞당길 수 있는 계기가 되길 저는 기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유 대한민국 만세, 또 애국시민 만세, 함께 성원합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